동대문구 장안동은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구민회관 부지 개발과 최근 지역에서 일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수직구 설치 반대 목소리 등 주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주민 의견을 듣고 있는 거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의 구민회관 부지입니다. 약 4,050제곱미터 되는 부지 군데군데 흙더미와 공사자재가 쌓여 있고 안전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가칭 구민행복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구민회관 건물은 철거된 상태. 구민행복센터 건립까지 50여 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대문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구민회관 부지 개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민 설문조사가 6월 중순 마무리됐지만 구민회관과 체육센터의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은 이미 5월 초에 나와 있었다는 것. 주민 의견을 파악하기도 전에 답정너식 복합 개발 방향과 건물 설계가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의 설문조사는 5월 말과 6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구민행복센터와 체육센터 복합개발 사업 변경 계획은 5월 9일 날 수립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층별로 모든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복합개발을 할지 단독개발을 할지 주민들의 의견이 100%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이 계속 척척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수직구 설치에 대한 질의도 더해졌습니다. 지난 3일 시공사가 장평근린공원에 수직구 관련 측량을 나왔지만 동대문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 어제 현대건설에서 장평근린공원 방문해서 실측하고 갔습니다. 수직구 공사합니까? 서울시에서 공사합니다. 우리 구청은 서울시에서 공사한 사항이라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장평근린공원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습니까? 수직구 공사를 언제 할지, 어떻게 불시에 갑자기 할지 우리 분은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습니까? 주민들의 수직구 설치 반대에도 2024년 하반기 착공이 예상되는 상황. 수직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구민행복센터 복합 개발과 공사 위치가 겹친다는 문제점도 거론됐습니다. 동대문구 구민행복센터 공사는 당초 2027년에서 2028년 상반기로 착공 예상 시점이 미뤄졌습니다. 복합 개발로 방향이 조정되며 투입 예산 규모는 약 1,05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